와, 여기도 한입 버섯이. 와, 너무 많다. 여기가, 여기도 소나무가 죽은 소나무. 죽은 소나무, 2년이 지나면, 이게 죽은 소나무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소나무가 죽고 난 뒤 2년이 지나면, 이렇게 한입 버섯. 와, 이거 식용입니다, 식용. 와유, 너무, 한번 보자. 아우. 아우, 너무 예쁜데. 요게, 똑 도토리 같이 생긴, 요것은 한입 버섯. 식용입니다, 식용. 물에 달여 먹고, 저 위에도 엄청 많아요. 와, 엄청 달렸다. 오, 이거 봐봐. 여기. 우와, 이거 쭉쭉. 와, 진짜 많다, 진짜 많아. 와, 많이 달렸네. 진짜 많이 달렸네. 요거 예쁘다, 요거 예뻐. 아유, 와, 요거 봐. 작은 것도 있어요. 요 완전 딱 도토리네. 어, 요 큰데. 와, 어찌 요렇게. 어, 예쁘고. 요도 봐. 아유. 당점만. 이야, 예쁘다. 한입 버섯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달렸다. 와, 엄마 엄청나네. 와이고, 엄청나요, 엄청나. 와, 세상에. 아. 우와. 몇 개 채취해 가볼까? 한번 따보겠습니다. 너무 예뻤어. 한번 보자, 더 예쁜 거. 아우, 여기도 딱. 아, 이거 잘 안 되네. 하나, 둘. 이야. 와. 도토리 같이 생긴 예쁜 한입 버섯. 위쪽은 많이 있지만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밑에만. 요거. 아유, 요건 너무 작다. 더 자라라. 많이 채취했어요. 뭐, 와, 많이 채취했어요. 이거 물, 아, 물에 그냥 달에 먹는다 하더라고. 보리차처럼 한번 달에 먹어봐야 되겠다. 너무 많으니까. 위쪽에는 너무 많고. 못다고 하니까 밑에 그만 이 정도 땄습니다. 이 정도도 보리차 차로 한번 끓여 먹어봐야겠습니다. 물 2리터였습니다. 한입 버섯입니다. 한입 버섯으로 차 끓여서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제 채취해온 한입버섯. 아, 너무 예뻐. 도토리같이 생긴 동글동글동글한, 꼭 도토리 같아요. 작은 거는. 지금은 한입버섯 다섯 개 넣고 쓴맛이 강하다고 하니, 아, 떨어졌다. 대추 다섯 알 넣고, 감초도 집에 있어서 감초 조그만한 거 세게 넣고 끓여봅니다. 지금 물은 2리터 들어갔는데 반으로 줄을 때까지 1리터 될 정도. 한번 보자. 어느 정도 이까지, 여기까지 줄어들 때까지 계속 끓여봅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불을 조금 낮추고 계속 반이 될 때까지 계속 끓여줍니다. 물이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끓입니다. 다 끓였습니다. 마셔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쓴맛이 너무 강합니다. 제 생각, 한입버섯을 너무 많이 넣고 대추를 적게 넣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시 끓일 때 한입버섯은 정말, 제가 좀 5개를 넣었는데 좀 큰 걸 5개 넣었으니까 작은 걸로 5개든 어쨌든 한입버섯은 작게 넣고 대추는 더 많이 넣고 그렇게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거 마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썼어. 다시 여기에서 물을 더 넣고, 물 더 넣고 대추도 더 넣고 그렇게 다시 끓여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